자, 여기는 텔 마소스라고 해서요. 호르마의 두 개의 유적 후보지 중에 하나인데요. 여기는 수도원 유적도 남아 있고요. 또 하나의 후보지는 여기서 한 2, 3km 정도 저쪽에 떨어진 곳에 군부대 안에 지금 비행기도 날아가고 있는데 군부대 안에 또 호르마 유적이 있습니다. 어쨌든 이 근처가 바로 호르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호르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2명이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10명이 합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는다고 했거든요. 그때 이제 전쟁하러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그 호르마에서 아랍 군대에게 점멸을 했죠.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여호수아가 또 아랍을 물리친 곳이 호르마입니다. 호르마에서 아랍 군대를 물리쳤다고 했는데 여기가 후보지 중에 하나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. 주변이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남쪽으로 쭉한 100km, 80km에서 100km 정도 가면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.